아베에 이어서 기시다 총리, 현 총리죠. 예. 어떻게 사진이 약간 어벌벌한 것 같아요. 얼굴 모습이. 총리로서 아까 아베 신조와 예. 기시다 지금 현 총리의 얼굴 관상을 보시게 되면 이 양반은 운이 얼마나 강한지 예.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은 갸름한 것 같지만 뼈골이 강합니다. 뼈의 기운이 강해요. 이마와 이 양쪽에 서 있는 이 부분하고 예, 턱하고 이걸 보게 되면 뼈골이 강해요. 예. 유연성은 좀 부족합니다. 자, 그러나 이목구비를 놓고 봤을 때 아베와는 다르게요. 이마의 부분은 아베가 훨씬 더 낫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 이 양반은 집안의 뒷배경은 그렇게 뭐 집안의 내력이 좋거나 후원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약해 보입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 본인 자신의 운기를 보게 되면 올해 나이가 66세네요. 66세. 본인 혼자의 노력으로 결국은 고군분투해서 총리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베의 뒤에서 마쿠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아베라고 봐요. 기시다도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장악을 해야 되니까 당내에서의 파워를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직은 힘이 부족하다. 운기도 그래요. 근데 지금 나라 경제 전체의 운기와 그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의 운기는 같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 기시다 이 총리의 얼굴 상을 보면은요 좌우 광골 없어요. 아예 없어요. 완전 민짜죠. 이 양반은 조금 아까 이 양반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코가 이 비량골이 확실하게 딱 섰잖아요. 근데 양반은 이마도 그렇고 좌우 광골도 이게 깎였어요. 이분은 깎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발달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 섰다가 말았죠. 그죠? 근데 깎인 건 아니에요. 이 양반은 여기가 깎였어요. 내려갔어요. 확. 이렇게 깎이면 안 됩니다. 민자죠. 민자에다가 여기가 콕 들어갔어요. 이 사람 지지 기반 없어요. 지지 기반 없어요. 허울 저은 그냥 빗 껍데기, 내 주변에 껍데기들만 있는 거예요. 알짜배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알짜배기의 파워는 아까 아베가 파워가 있죠. 이 양반 한번 얼굴 볼게요. 이마에 유달리 특징적인 걸 본다라고 하면 이 세 개의 주름이 눈에 딱 띕니다. 세 개의 주름은 괜찮습니다. 눈썹도 괜찮고요. 자, 그런데 아베 신조하고는 틀리게 귀티가 나는 건 없어요. 이 사람은 아베 신조는요 귀티가 납니다. 귀티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맛이 있다는 얘기예요. 귀한 것과 천한 것은 엄연한 구분이 있습니다. 귀천이라고 하죠. 귀할 귀자에 이 천할 천자인데 이 얼굴상은 천한 얼굴이에요. 이목구비를 따지기 전에 확실히 그것은 갈라집니다. 아까 아베는요 그래도 귀한 얼굴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얼굴은 귀한 얼굴이에요. 목형이지만 이마가 약간 좁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해도 귀한 맛은 있거든요. 이 기시다는 얼굴이 천한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맛이 부족해요. 생각이 짧을 수 있고요. 한 나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밑에 사람을 잘 부리셔야 되는데 하관을 보니까 하관이요. 참 전 가장 최악의 입술이 이런 입술이에요. 이런 입술. 복주구라고 하죠. 복주구. 복주구입니다. 배가 뒤집혔어요. 입꼬리 하향했고 이런 입술 모양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입을 딱 다물게 되면은 입꼬리가 아래로 축 처져요. 배가 뒤집어진 형상이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딱 내려가면 복주구라고 합니다. 배가 뒤집어졌다 그 말이에요. 말려는 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복주구예요. 입꼬리가 받쳐줘야 되는데 입꼬리가 받쳐주지를 못해요. 가장 큰 문제점이 입술 이 하관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제복이 많은 코를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뼈골만 강하게 보이고 눈빛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팔자주름도 제대로 싸주지 못하고 있죠.
이쪽은 선명한데 왼쪽이 약하죠. 자, 이 팔자주름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힘에도 해당이 되고요. 양쪽을 감싸줘야지 됩니다. 그래야 안정화를 취할 수가 있어요. 인생 말년까지. 한쪽이 불안해요. 오른쪽만 강하고 왼쪽이 빈약하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66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이 내려오다 말았다라고 하면 그냥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 양반은 그냥 허수아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별별일 없거든요. 문제 많죠. 앞으로 문제 투성일 겁니다. 문제 투성일 거예요. 볼 거 진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시다 총리도 하얀 곡선 그리고 있는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는 일조를 못할 겁니다. 지금 지진 일어나고 화산 폭발한다고 동경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시다가 일본 경제를 책임지고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귀는 괜찮습니다. 귀가 그나마 이 얼굴 중에서는요. 네. 귀가 좀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윤곽이 조금 더 분명해야 돼요. 그래도 이 얼굴을 봐서는 괜찮죠. 근데 짝눈입니다. 이 눈을 보면 눈이 짝눈이 되면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사진으로 봐서는 이 오른쪽 눈이 크고 왼쪽 눈이 작은데 짝눈이 되면은 거짓말을 잘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